뉴욕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시민들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오늘 오후 8시부터 코로나 사태 대응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나 옷,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는 공공장소,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here are the facts. Stopping the spread is everything. How can you not wear a mask? 한편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일환으로 경찰과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승차 거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남성을 버스에서 격리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마스크 미착용 시민의 안전 불감증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보기가 됐다는 측과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집행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